이대로는 안 되겠어. 여기는 신한 열람실이야. 신한 열람실은 노트북실과 일반 열람실로 나누어져 있어. 앞에 보이는 좌석 발급기를 통해 좌석을 선택하거나 모바일 좌석 발급 어플을 이용해서 좌석을 발급받을 수 있어. 좌석을 발급받은 후에는 게이트에 학생증을 태그하고 입장한 다음에 선택한 자리에 앉으면 돼. 신한 노트북실 말고 신한 열람실은 노트북실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노트북실의 출입구로 들어가서 왼쪽으로 꺾으면 자리를 찾을 수 있어. 어때? 신한 열람실 유법 이제 알 것 같지? 네, 완전 잘 이해했어요. 그럼 다음 ECC 열람실도 가볼까? 좋아요. 이곳은 YBM 열람실이야. YBM 열람실도 이용 방법은 신한 열람실이랑 비슷해. 열람실 앞 좌석 발급기나 앱을 통해 자리를 선택하고 학생증을 태기한 후에 열람실 안으로 들어가서 자리를 찾으면 돼. YBM 열람실은 칸막이 좌석도 있어서 더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치? 나도 시험 하루 전날에는 칸막이 좌석에서 엄청 더 열심히 공부하는 거 같아. 우리 다음 ECC 열람실도 가볼까? 좋아요. 다음 ECC 열람실은 한층 위에 있어. 마지막으로 소개할 열람실은 자유 열람실이야. 이곳의 이용 방법도 앞선 열람실과 비슷해. 열람실 앞 좌석 발급기나 앱을 통해 자리 선택을 하고 학생증을 태그한 후에 열람실을 이용하면 돼. 와, 열람실 투어해보니까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졌어요. 좋아, 좋아. 그리고 ECC 열람실을 이용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 첫 번째로는 출입할 때 반드시 학생증을 찍어야 한다는 거야. 그리고 자리를 비울 수 있는 시간이 90분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외출한 후에 90분 이내에 돌아오지 않으면 자동 반납 처리된다는 점 꼭 주의해줘. 아, 네,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ECC 열람실보다 좀 더 자유롭게 공부하고 싶으면 ECC 지하 3층에 있는 네일 라운지나 혹은 둥테라고 불리는 둥근 테이블도 공부하기 아주 좋은 장소일 거야. 아, 네. 공부하기 싫은 날에는 꼭 거기서 공부해볼게요.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 투어도 끝났으니까 시원한 거 마시러 갈까? 좋아요. 언니! 안녕하세요. 안녕, 잘 지냈어? 아니요. 왜? 시험이 2주밖에 안 남았는데 공부를 너무 안 해서요. 아, 우리 새내기 괜찮아. 오늘 언니랑 중도 탐방하고 공부해도 늦지 않으니까 같이 가볼까? 좋아요. 열람실은 지하 1층과 1층에 있기 때문에 정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들어가서 서문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야 도서관 1층이랑 연결되거든. 자, 그럼 가볼까? 네. 이곳에 있는 좌석 발급기나 모바일 좌석 발급 앱을 통해서 자리를 선택하면 돼. 자리를 다 선택한 후에는 뒤에 보이는 안내 표지를 따라 왼쪽 계단으로 내려가면 자유 열람실이 나와. 자유 열람실을 이용할 때 1번부터 76번까지의 칸막이 좌석은 집중 학습 공간으로 미디어 기기 사용이 불가하니까 노트북이나 아이패드를 사용하려면 77번에서 292번까지의 일반 테이블석을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줘. 네. 자유 열람실 문을 열고 쭉 내려가면 PC실이 나와. PC실에서는 컴퓨터뿐만 아니라 복합기도 사용할 수 있어.
반대편 계단을 이용해서 1층으로 올라오면 이렇게 노트북실이 있어. 노트북실에서는 개인 노트북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중도에 처음 와봤는데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열람실들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치. 정말 쾌적하고 집중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앞으로도 중도에서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좋아. 오늘 소개해준 열람실 말고도 1층에 있는 라운지, 3층에 있는 자료실에 있는 테이블에서도 편하게 공부할 수 있어. 또 지금 우리가 있는 지하 1층 휴게실에서는 밥을 먹거나 휴식을 취할 수도 있어. 오늘 중도 살펴보느라 고생이 많았네. 우리 시원한 거 마시러 갈까? 좋아요. 어? 이태연! 어? 강혜연! 오랜만이다. 여긴 어쩐 일이야? 아, 나 새내기가 학교 열람실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주러 왔어. 헐, 나돈데. 어디 알려주고 왔어? 왜 난 못 봤지? 나는 ECC 열람실 알려주고 왔어. 나 거기에서만 공부하잖아. 아, 맞다. 너는 맨날 ECC에서만 공부하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면 그동안 쌓여온 수많은 지식의 기운을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데, 모르는 게 있으면 자료실을 찾아볼 수도 있고, 라운지, 열람실 등 다양한 공부 환경이 있으니까 선택해서 공부할 수도 있고. 그래도 ECC 열람실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걸. 정문이랑도 가깝고 자리도 훨씬 많고. 얼마나 공부하기 좋아? 그래, 파이팅 해봐. 너의 도움을 받은 새내기 친구가 ECC에서 공부해서 꼭 좋은 성적 받기를 바랄게. 응, 너도 파이팅. 중앙도서관에서 공부했는데 성적을 잘 받을까? 뭐 쉽지만 파이팅! 시험을 잘 보려면 강의를 밀리지 않고 제때 들어야 하고 수업이 끝나고 복습해야 해. 같이 수업을 듣는 법끼리 스터디를 만들어서 좀 더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학생회가 주관하는 시험 기간 간식 이벤트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도 있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 저번에 블루포트 앞에서 만났던 내가 중도 열람실 소개해줬던 새내기 있잖아. 이번에 올해 1불 받았대. 아 진짜? 야, 우리 새내기도 올해 1불 맞았다고 왔는데. 아 진짜? 대단하네. 그 새내기 친구 기특하다. 야, 너 그 새내기도 좀 대단하네. 야, 내일 나랑 같이 ECC에서 공부할래? 난 ECC 모르니까 너가 알려줘. 야 뭐야, 나도 같이 중도 열람실에서 공부하자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 그럼 오전에는 ECC에서 공부하고 오후에는 중도에서 공부하자. 어때? 콜? 좋아. 내일 봐.